때문에 심해요. 하긴 내가 아빠랑 통화하니까 바람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. 우리 집 구석도 안 날아갔나 모르겠어요.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이 먼 길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근데 나 공연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사람 너무 많고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갖고 했는데 그래도 정신이 없어도 여러분들 기대기는 즐겁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자랑 경례! 빙을 뜯어도 막 사람 기분 안 나쁘게 막 눈빛에
집구석 안 날라가겠죠? 팀장님, 우리 집구석 날라가면 신장님이 우리 다 책임져야 되네. 아셨죠? 우리 다 데리고 살아요. 장군질까? 나 언제까지 해야 돼? 맞아? 그거 한번 할래? 언니? 그거 한번 할래? 지금도 귀여워. 그럼 나 혼자 해야지. 오빠, 오빠! 우리미 오빠! 그거 줘요. 이것도 할 거야. 응? 그거 줘요. 그래, 근데. 그거 할 거야. 줘요, 그거.
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웃기면 웃어주고, 힘들어 보이면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박수도 한번 쳐주고, 그러는 거지. 뭐 그냥 심사위원들만 와갖고 앉아있네. 에휴,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예!